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현모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 주변에 있는 꽃, 새, 별, 돌, 동물들, 곤충들, 그 많은 것들 속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천연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천연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실 때의 의미와 생각은 어떤 것을 담아 놓으시고 가지고 계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 속에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또 그 속에서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입니다. 그 첫 번째 날로 이 천연계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찾고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기들요. 아기들 모습들 보면 행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예쁜 아기들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전에 엄마 아빠는 그 아기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저희 집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저희 첫 번째 아이입니다. 지금은요, 대학생이 돼서 아빠를 엄마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큰 성숙한 아이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렸을 때의 그 아이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저희 집 둘째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우는 모습까지도 예뻤었던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첫 번째 아이나 두 번째 아이,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동일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예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덮는 이불은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아이가 분명히 책을 읽게 될 건데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책까지 준비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요, 곧 태어나게 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무언가를 빚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흙으로 무언가를 빚을 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장난감으로 대충 뭔가를 빚는다,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든 거다, 그래도 정성을 들이지만 세밀하게 하나하나 특별한 모습을 만들어간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결심하고 있다면 정성을 들여서 만들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상, 그건 겉에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모양은 그 속 안에 있는 품성까지라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머리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몸 전체를 다 빚으실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경험들을 뒤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흙 속에 담아놓는다 그러면 대충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너다라고 말할 때 손가락질 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아무리 못 만드는 기술이 있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모습이 다 그 사람 안에 담겨지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람이 자신과 자기와 사랑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라는 걸 그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은 모든 정성을 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성을 다
다스려서 만든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선물,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매일 매일 특별한 주제를 정하시고 그 주제에 맞게 정결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세상은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풍성한 숲을 그 가운데 무성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에는 다양한 물고기의 생물들, 공중에는 그렇게 지저귀는 새들로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쁜 모습이 그분의 모습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공중 그리고 땅 속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구성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에덴 동산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만 보시는, 완벽한 것으로 늘 자기신을 채우시는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가득히 극진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꽃의 색깔이, 아니면 무성한 나무와 그 먹음직한 과일이,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바다 물고기들이, 그리고 지저귀는 그 새들이, 그리고 귀엽고 다양한 동물들이 왜 보기 좋았을까요? 왜 그것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또 다른 성경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셨던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조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성이라는 단어는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빚고 빚어서 토기를 완성시키는 과정, 그게 조성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것이 견고하였다, 완벽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견고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준비하다, 준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조성하신 이유는 무언가를 위한 준비인데 그 무언가는 사람이 거하게 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꽃을 들판으로 가득 채우고 풍성한 나무에 과일이 가득하게 하고 공중에는 새가 지저귀게 만들고 바다 안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풍성하게,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그렇게 에덴 동산을 채우신 이유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과 유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그들이 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땅에 가득한 꽃들이요, 이 예쁜 꽃들이요,
왜 이렇게 화려하냐고요? 벌을 위해서요? 새들을 위해서요? 자기들끼리요? 아니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라네요. 이렇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렇게 무서운 별들이 우리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있어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우리를 거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지킴이로 친구들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곤충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곤충들 또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동물들까지요. 그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색깔, 아이고, 저 귀여운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말하는 옛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옆에는 꽃이 있고 여전히 우리 옆에는 별들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 옆에는 동물들 그리고 작은 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 이 모든 피조물들 천연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을 담아놓으셨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몰랐던,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라도 찾고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준비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들 그 속에 있는 예쁜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